안녕하세요. 게으른 수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 후 남편하고 함께 살고 있는 신혼집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집에서 나름대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침실을 소개할게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직장 때문에 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인 침실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유로우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들게 화이트와 우드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컨셉을 잡고요. 사이사이에 골드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번 영상 많이들 좋아해 주시면 다음은 거실편도 한번 찍어볼게요. 침실의 주인공인 침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헤드프레임을 찾으려고 당시에 브랜드란 브랜드는 진짜 다 뒤져봤었는데요. 벤스에 딱 있더라고요. 마침 그때 이벤트 중이어서 쇼룸 갔던 날 바로 계약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구매한 모델은 L과 A 침대이고요. 색상은 오크, 사이즈는 가장 큰 슈퍼킹 사이즈예요. 근데 정말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게 이거는 제 실수인데요. 매트리스는 벤스에서 구매를 안 하고 한샘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한샘에서 제일 큰 사이즈가 벤스 침대에는 턱없이 작은 거예요. 침대 브랜드마다 이 슈퍼킹 사이즈가 규격이 모두 다르니까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유의하셔서 구매하세요. 아, 침구는 헬렌스타인 구스 이블로 구매했어요. 침대 옆에는 이케아 협탁을 뒀는데요. 폭이 좁은 협탁을 찾고 있었는데 이게 딱 있더라고요. 기능도 굉장히 실용적인데요. 서랍 안에 이렇게 3구 멀티탭을 숨겨두고 쓸 수 있게 돼 있고 적당한 틈을 갖고 있어서 서랍을 닫아도 충전기 전선이 씹히질 않아요. 무엇보다 협탁 다리 안으로 전선을 뺄 수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협탁 위에는 이렇게 스탠드와 장식용 초 그리고 룸 스프레이를 두었어요. 스탠드는 이케아 제품인데요. 조명의 갓 재질도 그렇고 이 골드 색상이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어서 마음에 들어 구매를 했습니다. 룸 스프레이는 선물 받은 건데요. 샤워하고 나온 직후에 나는 그 깨끗한 비누 향이에요. 근데 향이 꽤 강해서 한 번만 뿌려도 충분하더라고요. 보통 집에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미리 뿌려두면 은은하게 좋은 향기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서랍장은 침대와 같이 벤스에서 세트로 구매했는데요. 침대와 같은 목재여서 침실에 통일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윗칸에는 액세서리와 잡동사니들을 수납하고 아래 두 칸은 속옷과 잠옷류들을 넣어놨어요. 서랍이 깊은 편이어서 수납이 잘 됩니다. 화장대가 따로 없어서 이 서랍장 위에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려고 이 골드 프레임의 거울과 작은 미니 거울을 함께 놨습니다. 이 소품들도 너무 귀엽죠? 예전에 연희동 놀러 갔을 때 오대홍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서랍장 높이에 맞는 스툴도 구매했고요. 옆에는 귀걸이 거치대를 놨고요. 작은 휴지통도 두었는데요. 작은 쓰레기를 바로바로 버리기 편해요. 그리고 골드 프레임의 트레이도 사서 그 위에 향수를 두었어요. 샘플 향수들은 외출할 때 들고 나가기에 딱 좋아서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는 굿달입니다. 굿달 파리 뿌띠드 쉐리 오드 퍼퓸인데요. 달콤하지만 절대 질리지 않는 그런 사랑스러운 향이에요. 추천! 벽에는 작년에 샀던 소쿠리 달력의 나무판을 재활용하려고 예쁜 엽서 그림을 달아서 같이 걸었어요. 그림이랑 잘 어울리죠? 서랍장 옆을 보면 이케아에서 바퀴 달린 트롤리를 사서 여기에 화장품과 잡동사니를 보관하고 있어요. 먼지가 앉을까봐 천을 덮어두었는데 아무튼 매우 편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큰 식물을 뒀고 마크라메와 라탄 바구니로 꾸며줬어요. 신혼집에는 무조건 키가 큰 식물을 두고 싶었어서 원래는 살아있는 금락조 화분을 키웠었는데요. 이게 키운 지 3개월 만에 집안에 뿌리파리 테러를 당해서 결국 버렸어요. 역시 난 살아있는 식물을 키우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인조 야레카 야자나무를 구매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가짜 티가 나기는 나는데 다른 조화 나무들보다 가장 조화 티가 안 난다고 해서 구매했어요. 멀리서 보면 나름 괜찮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랫부분을 가려주는 이 라탄 화분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구매했고요. 그 옆에 있는 라탄 바구니에는 제가 좋아하는 펜시 제품들을 넣어놨어요. 원래 스티커랑 편지지, 봉투 이런 거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한텐 보물상자나 다름없는 그런 바구니여서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마크라메도 네이버에서 검색한 건데요. 남편이 처음에 이거 보고 계속 걸레 같다 그래가지고 현타가 왔었는데 그래도 이거를 벽에 걸고 안 걸고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 흔히 말하는 갬성이 사는 그런 인테리어는 이 마크라메 덕에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신혼집 침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별거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저는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